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여러분 구독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번 3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모바일 게임 기대작들을 엄선해서 추천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시 예정 신작은 쿠키런 마녀의성입니다. 현재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인 이 게임은 간만에 출시하는 쿠키런 IP의 신작 게임으로 오는 3월 15일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쿠키런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러닝 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간편한 조작과 컨트롤하는 손맛에 빠져들게 되는 게임이었죠. 이번 쿠키런 마녀의성 시리즈는 특이하게도 퍼즐 어드벤처 장르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 연결된 같은 색상의 블록 퍼즐을 눌러서 터트리는 방식으로 팡팡 터지는 퍼즐들과 귀여운 쿠키런 캐릭터들의 조합이 꽤나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또한 단순한 퍼즐류의 게임이 아니라 전작 시리즈들과 이어지는 세계관 스토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국내 유명 성우진의 더빙도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거기에 보스전과 나만의 데코룸 꾸미기 등등 퍼즐 이외의 콘텐츠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유명한 IP로 제작되는 게임인 만큼 퍼즐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워처 오브 렐름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출시 예정 신작은 워처 오브 렐름이고요. 다양한 마법들과 드래곤이 등장하는 정통 판타지 세계관의 워처 오브 렐름은 고퀄리티의 그래픽이 돋보이는 RPG 타워 디펜스 장르의 게임인데요. 특히나 모션 캡처 기술이 들어간 3D 모델링으로 각각의 캐릭터들마다 전투에서 생생한 액션감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게임 내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티아 대륙을 배경으로 다양한 진영들과 영웅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RPG처럼 적을 사냥하는 게 아니라 디펜스 형식의 전투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영웅과 직업들을 조합하여 전략적으로 적의 침공을 막아내는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월드 보스전과 대규모 멀티 PVP 등 다양한 멀티 콘텐츠 또한 준비되어 있어서 더욱 기대되는 게임으로 오는 3월 28일에 정식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타지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고퀄리티의 그래픽의 RPG와 타워 디펜스 장르의 조합이라니 꽤나 신선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리는 게임은 하이큐 플라이하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인기 배구 애니메이션 하이큐를 기반으로 한 수집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원작 애니메이션이 워낙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출시를 기대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작 하이큐 터치 더 스카이 같은 경우 캐릭터들이 미니어처로 표현이 돼 있고 이게 게임 스타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좀 질리고 말았는데요. 하이큐 팬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번 하이큐 플라이하이 같은 경우는 전작과 동일하게 원작 스토리를 그대로 지원하고 3D 모델링으로 제작된 실사 비율의 캐릭터들과 몰입감 넘치는 필살기 애니메이션 연출 등 원작의 느낌을 모바일로 잘 살려냈다는 평이 많습니다. 또한 정해진 팀 인원으로만 경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각 팀의 캐릭터들을 조합해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재미요소가 있다고 하네요. 요 부분은 전작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3월 31일 정식 출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들은 많지 않지만 원작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수집하고 육성하며 생동감 있는 액션 또한 일품일 것으로 기대되는 웰메이드 게임으로 단순히 유명 IP만 따온 저퀄리티 게임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기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는 3D 모션이 이제 실제 캐릭터들의 크기로 잘 재현이 되어 있다고 하니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고 하비 채널에서 적극적으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천 게임은 저번주에도 추천드렸던 킹덤 왕가이피입니다. 자, 킹덤 왕가이피는 3월 5일 정식 출시를 했는데요. 2019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던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 드라마 킹덤의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게임 내의 지형지물과 복장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멋을 잘 살렸다는 평이 많은데요. 또한 리얼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래픽 연출로 원작 드라마의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캐릭터로는 검사 이찬과 활과 단검을 다루는 아신 중 한 명을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고요. 모바일 소울 액션 장르로 직접 캐릭터를 조작하며 액션감 넘치는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투를 진행하며 획득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나만의 독창적인 액션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좀비들 또한 다양한 공격 패턴을 구사하면서 적절히 공격하고 회피하는 등 컨트롤의 재미를 극대화하면서도 몰입감과 재미를 더해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네요. 킹덤 왕가이피는 모바일과 PC를 동시 지원하는 크로스 플랫폼을 채택하였고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모바일 소울 액션이라는 독특한 장르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게임 되겠습니다. 커뮤니티나 후기 또한 좋은 편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즐겨보셔도 좋은 게임일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3월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 기대작 4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모바일 게임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소통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최신 소식으로 다가갈 예정이니 하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